애초 모두 발언은 10분씩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두 대표 모두 10분을 넘기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거론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한 대표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.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. 양당 대표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공개된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습니다. 사전에 발언 시간을 10분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3분가량, 이재명 대표는 9분 정도 더 발언했습니다.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맞섰습니다.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법을 직격했고 이 대표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.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.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.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자 이 대표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.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 잘 하지 않습니다. 또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의료개혁 문제를, 한 대표는 반대로 금투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대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. 양당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대표회담의 정례화보다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협치의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.